네, 지난 주말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토요일 저녁 10시 30분으로 인천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로 호우 경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엊그제부터 내린 비는 중부에 125mm, 서구에 136mm, 강화 지역에 138mm의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이 비로 인해 인천 소방본부 119 종합 상황실로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28건이 발생하였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비가 많이 온 어제가 침수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경에는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찜질방이 침수되어 현재까지 배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오후 3시 16분경에는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도로가 침수되어 300톤가량의 물을 빼냈고, 오후 6시 32분경에는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가가 물에 잠겨 30톤가량의 물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30분경에는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주택이 물에 잠겨 10톤가량의 물을 빼내고 모두 안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서 순간적인 바람으로 강풍 피해도 발생하였는데요. 어제 오전 10시 26분경에는 중부 무이동에 있는 도로상에 나무가 넘어졌으며, 오전 9시 25분경에는 연수구 옥련동 한 건물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려고 해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4분경에는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유리창이 떨어지려고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2시 9분경에는 중구 인현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 양철 지붕이 강풍에 날아가려고 한다는 것을 안전조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항에서 남청라IC 방면 고속도로상에서는 10톤가량의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가 일부 통제되기도 했고, 강화군 길상면에서는 축대가 붕괴됐으며,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져 도로가 1시간 정도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는 모두 안전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국이 11일까지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는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내일 모레까지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전 대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다시 한번 집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